형 그거 기억나요? 그 우리 밑에 방탄룸 있었잖아요. 그때 그 거기서 형 한 번 굴러가지고 어깨 다친 적 있었어요. 그래 그때 내가 내가 너희들한테 그 굴러서 잡혔는데 그때 교통사 났었나? 아 맞아. 어, 그렇죠. 아 그때 얘기해줘. 교통사 얘기해줘. 왜? 뭐, 어떻게요? 아 그게 그 그 거기 있는 그 오토바이 아니에요? 오토바이 가사 배달하다가 사고 빵 났어 4번에서. 배달하다 사고 빵 났어. 어 진짜 눈을 떠게 이게 이게 바퀴가 요 앞에 이렇게 있는. 어 진짜 눈 딱 떠. 야 이런 앞인데. 그러니까 그 말려 들어갔어 차 안에. 네 다음 날 어깨 아예 안 움직이니까. 툭 빠져가지고 원래 어깨에 빠진 거 툭 빠져가지고 아 그래서 어깨 그거 그때 막 이렇게 그때 내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유명한 비보이를 안 했죠? 회사들은 알아요? 모르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막 잘릴 것 같고 폼폼해서 알바다 이거 어깨에 했고 막 나는 솔직히 별로 이게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했었어 하다가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이게 다 기다려주고 너 나한테 기다려줄 테니까 야,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 그게 너무 기억나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겠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나 학비 같은 거 그때 회사에서 내줬었던 거거든 원래는 막 어떡하지 나 원래 대학 학비 때문에 그 회사 집이 이렇게 막 기우니까 그 이야기하고 나니까 왜 이야기를 안 했냐 막 집 빨리 이야기했으면 됐을 텐데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랬었지 뭐.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나 도대체 작살난 어깨 붙잡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그때 이후로 내가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 그게 그게 왜 했냐 형하고 나는 이제 잘릴 위기에 있었지